평소보다 성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우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소개받았을 때 성공하는 법. 오늘의 사연입니다. 다음 주에 소개팅이 잡혔습니다. 평소 제 성격이 굉장히 털털한 편입니다. 소개팅에서는 내숭을 부리고 좀 숨겨야 할까요? 저는 예의를 지키는 범주 안에서의 털털함은 뭐 사람 매력이지 않을까요? 털털한 거는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빠들은 소개팅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둘 다 소개를 받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만추? 자만추가 뭐야? 자만추가 뭐예요? 요즘에 줄임말인데 자신만만 추남. 자기가 만드는 추남?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 자만추. 입만추는 인위적인 만남 추구. 아~ 입만추. 저는 자만추죠. 저는 올라운더예요. 헌팅이 진짜 입만추의 끝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빠들이 소개팅 할 때 제일 네. 많이 보는 거? 저는 대화 잠깐 해봤는데 그 잠깐 순간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고 재밌네? 면 일단 끌릴 것 같아요. 저는 뭐 약속 시간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딱 보면 사람 첫인상이 갈리잖아요. 약속 시간은 본인이 제일 안 지키시면서 아 반대가 끌리는 이유구나. 내가 안 지킨 게 상대방 지켰으면 하는 그 마음. 둘 다 안 나오면 안 되잖아.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 마요. 소개팅 할 때 오빠들이 하는 방식? 소개팅 직전에 여자의 사진을 본다 안 본다? 하나 둘 셋. 얼굴로 상대방을 미리 판단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이라고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불안을 너무 심할까나 옆에 베스트 프렌드가 이렇게 눈 부릅뜨고 앉아서 말하는 걸 경청하고 있는데 뭐래. 아니야 개 구라를 까시니까.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나 스스로 판단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나쁘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소개팅 만남 직전에 카톡을 하면 시시콜콜한 얘기를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저 같은 경우는 연락을 미리 하면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0부터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연락은 최소한으로 해놓고 만나서 점수를 따야겠다. 첫 만남에 적절한 장소는 1번 밖에서 만나서 들어간다. 2번 카페 안에서 만난다. 하나 둘 셋. 왜? 권희원님 아,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밖에서 만났어. 권희원님 솔직해지십시오. 근데 아까 전에 혹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말이 앞뒤가 너무 달라. 모순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 아까 먼저 솔직하던가. 남성분이 키가 작은지 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만나 게 그건데 상대방의 얼굴이 아닌 전체적인 태를 네. 판단하는 거는 카페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유연하신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타고난. 엄청 내가 좋아하는 장이야. 기승전 자랑으로 이렇게. 아니에요. 오빠가 딸린다고 해서 제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호칭을. 누구나 근데 이거는 들으면 이런 느낌이 있죠.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윤지가 이거 준비해온 거야?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아닌가요? 왜 뭐가? 갑작스럽게 너 이름을 딱 부르면 뭘 할지조차 모르는 거야. 오빠가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소개팅 중 상대방 남자 마음 알 수 있는 법 상황극으로. 소개팅 별로일 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맥주는 한 잔. 네. 어? 아, 잠시만. 아, 네. 여보세요? 어, 엄마. 아, 진짜로? 아, 알겠어. 아, 금방 갈게. 나중에 네. 집에 불이 났다고. 아, 제가 불을 끌어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좋은 사람 꼭 만나세요. 소개팅 별로일 때. 안녕하세요. 네. 감옥하신 편이네요. 네. 되게 웃기시다고 들었는데. 아, 저 말을 하는 게 되게 별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MC 같은 거 자주 보신다던데? 네. 근데 감옥하신 편이라고. 네.
먼저 가봐도 될까요? 네. 네. 오늘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들었을 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맥주 한 잔. 제가 먼저 미리 시켜놨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뭐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종류별로 이렇게 시켜놨어요. 아, 이 남자 참 센스 있다. 천만 잔부터 맥주 네 개 좀 네?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좀 많아요? 네. 아, 제가 또 술 예쁜 여자랑 먹으면 잘 안 취해가지고. 아, 되게 선수 같으세요. 네? 무슨 선수요? 운동 선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제가.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세요? 어떤 운동이요? 인연이? 아, 그럼 내일 혹시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그러면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은 소주 한 잔. 아, 여보세요? 금방 갈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 불. 제가 소방관이에요. 저희 집 불도 제가 끄거든요. 마음에 들 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괜찮게 오셨어요? 네, 저 차 타고 와가지고. 아, 퇴근 시간이라 차 되게 막혔을 텐데. 네, 조금 막혔어요. 그죠? 네. 아, 힘들었겠다. 저도 차 갖고 와가지고. 아, 차 있으시구나. 네, 네, 네. 팬츠. 저는 택시 타고 왔어요. 아, 택시. 아. 평소에 택시 많이 타시나 봐요? 아니요, 급할 때만. 아, 급할 때만. 늦으실까 봐? 네네네. 네, 네. 시간 약속도 다 지키셔라. 30분밖에 안 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기다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제일 다음 만날 때는 제가 먼저 와 있을게요. 아야, 그래, 평소에 있죠. 다음 만날 때 집에 계시면 제가 길러 갑니다. 아, 네. 일단 뭐 한잔 할까요? 아, 네. 시켜놨거든요. 우리의 만남을 야야. 특히 남성분들은 마음에 들면 엄청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음 상황 어디 갈까요? 뭐 맞아요. 할까요? 라고 애프터도 먼저 잡으려고 하는 편이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겠죠? 내가 상대방의 이상형에 100% 부합하지 않더라도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리액션을 잘해주거나 먼저 조금 어느 정도의 표현을 해보는 것도 맞아. 저는 남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